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인터넷에 돌아다니다 보면 로또 1등 번호를 준다는 광고들이 있어. 심지어 어떤 곳은 이 번호를 돈 받고 팔기도 한다는데, 아니 로또 번호를 미리 알 수 있으면 그건 로또가 아니잖아?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알아봤어. 먼저 로또는 진짜 랜덤하게 번호가 나오는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아날로그로 뽑는 거라 규칙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로또 번호 준다는 업체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번호들을 분석해서 다음 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는데 다 거짓말이고 사기야. 근데 실제로 얘네가 준 번호에서 많이 당첨된다는 말도 있거든? 이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부 다른 번호를 뿌리기 때문이야. 하나도 겹치지 않게 최대한 골고루 숫자를 퍼뜨리다 보면 그 중에 당연히 당첨되는 사람도 한 명쯤은 나오겠지. 만약 만 명한테 번호 만 개를 뿌리면 그 중 하나가 당첨될 확률은 무려 만 배나 올라가는 거야. 한마디로 업체가 뿌리는 번호 수가 많은 거지 특별한 번호를 주는 건 절대 아니지. 또 복권 판매점 중엔 명당이라는 곳들이 있잖아? 이런 것도 사실 다른 곳이랑 당첨 확률은 똑같은데 저렇게 유명해지면 사람들이 많이 찾게 되고 그만큼 많이 팔리니까 당첨이 나올 확률도 높아지는 거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명당이라는 집에서 1등이 5억인 복권을 100장 사봤거든? 얼마가 당첨된